안녕하세요. 나는 캐리다. 오늘도 특별한 날을 맞이해서 특별히 용산 e스포츠 스타디움에서 네. 나는 캐리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캐리 김태형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이제는 뭐 특별할 것도 없는 항상 제 곁을 함께 해주고 있는 꼬치 김정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정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이 아마 많은 분들이 이 TV를 이제 시청을 하면서 네. 나는 캐리다가 왜 분위기가 왜 이러지? 그쵸. 왜 이렇게 뜨거울까? 그리고 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을까? 예, 이유가 있습니다. 평소에 나는 캐리다를 이제 월요일 7시에 진행을 네. 하다가 오늘 일요일 7시로 진행을 하는데 이유가 있죠? 네. 오늘은 올스타 이제 평가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평가전을 하고 이제 가는 날이죠. 딱 한 번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한국을 대표하는 그쵸. 다음 주에 있을 이 상해에서 펼쳐지는 네. 예, 올스타 팀이 이제 수많은 팬들의 투표에 의해서 선정이 네. 된 그 다섯 명의 뭐 컨디션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좀 점검할 수 있는 그쵸. 그런 것을 나는 캐리다에서 예,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올스타전은 어떻게 펼쳐지는지 예, 한번 그 개요를 한번 보시죠. 네. 이번에 LOL 올스타 상하이 2013인데요. 대회 개요는 이렇게 북미, 한국, 유럽, 중국, 동남아 이상 다섯 개 팀이 나오고요. 대진표는 한국은 유럽과 첫 경기를 하죠.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승 국가에겐 롤드컵 시드권 한 장을 추가하기 때문에 꼭 이겨야 되는 그런 대회죠. 네. 와, 정말 무엇보다도 롤드컵 시드가 있다라는 게. 네, 진짜 이게 그죠. 이벤트전인데도 불구하고 이벤트전이 아니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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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은 각 팀 이제 안 나오 출전 안 한 팀 뭐 감독님들도 보시면은 무조건 이기기를 기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회죠. 자, 그렇습니다. 지금 그 올스타 상해에 출전하는 네. 각 대륙별 이제 그 뭐 선수들 네. 나오고 있는데 뭐 유럽 북미 선수들이 다 나오고 있어. 다 그냥 이름만 들어도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선수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네. 뭐 이제 아이디들에 익숙하실 텐데 뭐 더블리프트도 있고 더블리프트는 진짜 근데 꾸준한 것 같아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선수들도 아직까지 엄청 잘한다고 호평을 받는 선수예요. 네. 유럽과 북미 뭐 익숙한 선수의 이름도 지금 보이고요. 예. 동남아 팀 중국. 와, 중국이 근데 엄청 강해 보이죠. 진짜 보기만 해도 네. PDD와 뭐 미샤와 이런 선수만 봐도 진짜 너무 강해 보입니다. 동남아 팀도 뭐 토이즈 너무 보고 싶어요. 개개인 선수 한 명 한 명. 자, 한국. 드디어 한국입니다. 예. 탑 샤이 그리고 정글 인세 그리고 미드 앰비션 원딜 프레이 그리고 서포트는 이제 매들라이프. 네. 예, 이렇게 CJ 프로스트 그리고 KT 로스트 B 팀 여러별로 이제 됐고요. 아무래도 이 평가전을 또 하기 위해선 예. 이 선수들이 뭐 보타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쵸. 예. 바로 이 대응해줄 네. 그리고 정말 평가해줄 예, 올스타 2팀까지도 이렇게 마련이 됐습니다. 이 올스타 2팀은 바로 이제 그 올스타 투표에서 간발의 차이로 진짜 간발의 차이로 예. 2위가 된 예, 팀입니다. 자, 네. 네. 아니요, 말씀하세요. 아, 말해봐요. 아니요, 말씀해주세요. 너무 떨려가지고 빨리 좀 멘트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러면 드디어 주인공 네. 이 한국을 대표하는 올스타 팀 한 분씩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내일 이제 출국할 텐데. 그쵸. 아, 이 상해로 떠나는 태극 전사라고 볼 수 있는. 왜 완전 태극 전사죠? 그렇습니다. 국가 대표니까요. 자, 지금 뭐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우리 그 매들라이프 선수, 홍민기 선수 그리고 이제 프레이 김종인, 앰비션 강찬영 그리고 정글 최인석 그리고 박상면 선수까지. 근데 진짜 보면은 다 떨고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찬영이만 네. 하나도 안 떨고 있어요. 아, 자. 뭐 그래도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대표팀을 평가해줄 그쵸 네, 그 팀을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뭐 저희가 이제 이 팀이라고 표현할게요. 네. 자, 올스타 팀의 어떤 그 컨디션을 평가해줄 이 팀입니다. 나와주세요.
넌 한 번도 그래 안 된다는 말이 없었지. 아 지금 나오고 있죠. 이제 탑에 막는 유나훈 선수 그리고 정글 클라우드 템플러 이현우 그리고 미드는 빠른 별 정민서 선수. 모자가 진짜 잘 어울리네요. 네, 로크도코 최연섭 선수 그리고 서포터 케인의 장누리 선수. 아 그 올스타 팀에 맞서는 우리 이 팀이 네 스타성이 더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진짜 스타성은 네. 좀 이 팀이 더 있죠. 근데 뭐 스타성만 더 있는 게 아니고 실력도 더 있다고 생각해요. 아 그런가요? 예. 아 더 실력이 더 있는 건 좀 그렇고 아무튼 네 오늘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뭐 선수들 이렇게 또 모셨으니까 네. 몇몇 또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올스타 팀 그 내일 이제 드디어 상해를 출발하는데 오늘 그 평가전을 치르기 앞서서 지금 그 이 팀을 상대로 어떤 마음가짐인지 좀 얘기를 해주시죠. 아무나 뭐 이거 네. 아 일단 지금 이겨도 본전이고 지면 잃는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와 네. 왜 이기면 본전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아 저쪽은 2군이잖아요. 와 자 우리 그 이 팀의 막내 선수 네 그 사실 올스타 투표를 했을 때 계속 1위 달리다가 네 1위 달리다가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네 한 번에 뒤집혔어요. 네 그렇게 했죠. 그 본인도 사실 그냥 나는 뭐 그냥 무조건 가겠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그 뒤집혔을 때? 막상 제어하겠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상면이가 기적같은 역시 제가 2군에 알맞는지 기적같은 역전을 보여주게 되면서 가게 됐는데 아니 오늘 평가할 때 그냥 서력하면 네.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성사하지 못했던 그 경기를 오늘 여기서 탑솔방을 할 수 있게 돼서 와 보고 있나 박상면? 자 근데 사실 그 우리 그 샤이 선수나 이 막노 선수나 굉장히 그 탑에서 인정받고 있는 그쵸. 우리 탑 네. 라이너들인데 네. 요즘 보면은 그 플레임 선수가 떠요. 네. 요즘 대세다 막 이런 얘기 있고. 아 네 저희를 뒤에서 조종하는 분이시죠.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렇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냥 아래서 놀고 있고 저희는 위에서 그냥 웃고 있지 않을까. 아 방송 보나? 보고 있겠죠? 아 보고 네 뭐할 얘기 있어요? 호정이한테요? 어 아 호정이가 요즘 스크림을 하고 나더니 그 현우 형 보고 요즘 액토신 연영보 같다고 갱킹이 좀 되게 매섭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어요. 네 뭐 네 그리고 오늘 클템 선수가 진짜 픽이랑 이런 걸 되게 준비를 많이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주의 깊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 지금 기량도 너무 많이 네. 올라가지고 아 지금 재밌는 네. 게 뭐냐면 우리 그 올스타 팀과 이제 이 팀의 어떤 대결 구도가 예. 이 탑에서의 어떤 그 패기 대결도 볼만하지만 그쵸. 우리 클템 그러면 초식 정글의 왕. 잠깐만요. 잠시만요. 이거 비 아닙니다. 예, 비 아니고요. 이거 칭찬이에요. 네. 그리고 그 우리 올스타 팀의 그 인색 선수는 육식 정글러. 네. 자,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 지금 현재 어떤 구도에 대해서. 아, 사실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고요.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또 스파링 전문이거든요. 그래서 뭐 오늘 올스타의 팀 스파링 상대로 나왔기 때문에 네,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보는 입장에서도 근데 오늘은 뭐 초식이다 뭐 육식이다 이런 거 보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클템 선수가 저번 경기에 보여줬지만 이제 또 마땅히 초식도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왜요? 클템 왜요? 아 지금 뒤에서 자꾸 잡식이라고 아 그러니까 자꾸 매섭게 저희가 신경을 안 쓰려고 그래도 너무 매섭게 제 귀를 파고드네. 그 잡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괜찮은 것 같은데요? 와 근데 진짜 요새 메타는 좀 잡식인 것 같아요. 왜냐면 라인 이렇게 커버를 하면서 크면서 진짜 잡식처럼 멘탈이 잡식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네. 근데 좀 표현이 좀 싸 보이긴 한데 너무 요새 메타에 잘 맞는 것 같아요. 잡식. 아니 우리 그 인색 선수 어때요? 클템과 이제 오늘 그 대결을 할 텐데 그 육식 정글로 대표되는 우리 인색 선수가 느끼는
잡식 정글러 클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아 일단 굉장히 잘하신 선수고요. 네. 네, 잡식이라고 하는데 그냥 정글러 자체가 원래 거의 다 잡식, 요즘엔 다 잡식이라서 네. 네. 자, 스타일이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자, 이 아마 미드 그러면 이제 우리 MBC 선수를 또 빼놓을 수가 없고 아마 그 뭐 팬투표에서도 나왔듯이 네. 이렇게 올스타 팀의 미드를 담당하는 걸 선정된 걸 봐서도 아 거의 최강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쵸 들을 수밖에 근데 또 없는 게 좀 네. 오랜 시간은 그렇게 좀 최강이다라는 포스를 많이 보여줘가지고 제가 절대적인 것 같아요. 그 나켈이 초창기 때만 하더라도 우리 미드 그러면 다 빠른 별이었거든요. 에이, 빠른 빠른 정말 우린 빠른 별만 외쳤어요. 네. 예, 그 우리 빠른 별 선수. 네. 오늘 그 엠비전 선수와의 대결 어떤 각오로 왔습니까? 아 일단 찬용이 형이 네. CS를 연금술에서 먹기 때문에 이게 맵에 온 CS를 자기 쪽으로 다 끌어서 블리츠 크랭크처럼 그래서 먹기 때문에 저는 그 CS를 제가 다시 땡겨서 네. 저도 좀 약간 몇 개는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와 근데 여기서 좀 봐야 될 게 이제 보니까 진짜 좀 어떻게 보면은 정글러가 희생하자 그러니까 정글러 거를 다 빼먹잖아요 강찬용 선수가 네. 근데 인색 선수도 빼먹거든요 CS를. 그래서 CS 한번 봐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 희생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네. 엠비션 선수 뭐. 예, 예. 근데 아니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저 그렇게 많이 뺏어먹지 않아요. 저는 그냥 제 거 먹는데 아니에요. 그렇지 네? 않습니다. 보면 보면은 강찬용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무조건 분당 CS 10개를 먹어야 돼요. 그게 모자랄 네. 아 근데 그런 말을 자꾸 하시니까 되게 신경 쓰이긴 해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래서 네, 먹는 거죠. 그 탭 누르면 뭔가 마음에 안 든다 싶으면 좀 네. 네, 그런 게 있긴 한데 아 원래는 없어요. 근데 그런 게 좀 네, 주변 압박인가 이게? 자, 아 이 무슨 엇갈린 운명인가요? 아 지금 이제 또 얘기를 나눠야 될 포지션은 이제 바텀 듀오인데요. 아 진짜 슬프네요. 아 예 정말 저희는 네. 이 올스타전이 펼쳐지면 그래도 한 번이라도 다시 한번 맺어주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런가요? 네. 우리 로코도코와 매드라이프에 이게 와서도 이게 눈을 잘 안 마주쳐요. 이게 참 특히 우리 로코도코 선수는 이 뭐 삭발까지 했는데 그거 네 너무 잘 어울려요. 사실 네 근데 삭발이 진짜 너무 네. 잘 어울려요. 귀여워요 정말. 네. 그 사실 흠낙보다 낫거든요, 진짜. 네, 근데 훨씬 나아요, 진짜. 아, 진짜 훨씬 나은데. 자, 오늘 그 이 팀으로서 이제 올스타 팀 그 옛 듀오와 이렇게 또 바텀에서 이제 라인전을 펼칠 텐데 어떤가요, 지금 느낌이? 그냥 그래요. 눈시울이 좀 빨개진 것 같은데요. 별로 뭐 이렇게 그 자신감이라든가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없어요? 그냥 열심히 할게요. 죽이고 싶거나 그러진 않나요? 네. 그런 마음 없어요? 파괴하고 싶지 않아요? 아 만약에 내가 상대라면 되게 죽이고 싶을 것 같아요. 자, 야, 얘 꼬마가 진짜 사악해가지고 예, 속에 있는 걸 자꾸 이렇게 끄집어내는데 일단 로코도코의 현재까지의 메탈은 아주 단단해 보여요. 우리 그 매드라이퍼 예, 네. 어때요 지금 그 옛 듀오와 이 라인저를 이제 곧 쓸 텐데 느낌이 어떤가요? 와 그냥 그래요. 저도 그냥 뭐 게임 하는구나 그런가 싶어요. 더 무덤덤하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그 김종인 선수. 네. 아, 또 이게 각광받는 원딜인데. 그렇죠. 네. 뭐 그냥 프레이 선수는 그냥 보면 볼수록 너무 귀여워져요. 보면 볼수록 너무 좀 그런 도돌이야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너구리를 더 닮아가지고 아 이건 비하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실제로 보지 않으면 등치도 되게 커요. 키도 그쵸, 엄청 그쵸. 커가지고 자 좀 일어난 모습을 한번 시청자분들이 보면은 되게 깜짝 놀랄 거예요. 그 귀엽다는 얘기 많이 듣죠? 진짜 귀여워. 제일 귀여워요. 아 네 귀엽다는 얘기 꽤 듣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네. 상대방 같은 팀이긴 하지만 오늘 만약에 좀 전투력을 측정하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나요? 아 근데 요즘에 누리 형이 감성이 터져서 네 적으로 상대하기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 장누리 선수 네 카인 선수가
어때요? 지금 그 상대 듀오, 그 올스타 팀에 출전하는 이 듀오 팀을 상대로 오늘 뭔가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 어제 경기에서 메디라이프 선수가 저를 끌어가시면서 제 멘탈까지 끌어가셨거든요. 사실 그래서 기운이 잘 없어요. 제 든든한 영혼의 듀오이자 종인이도 저쪽 편에 가 있어서. 그러면은 로코 선수는 뭐 든든하지 않다는 건가요?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그 로코도코랑 함께 하는데 네. 그 둘이 뭐 같은 팀이니까 네 게임하는데 어때 그 뭐 로코도코의 CS를 뺏어먹는다든가 뭐 그러진 않겠죠? 사실 저는 프레이 선수 이외에는 팀이 된 이후로 듀오를 한 번도 안 했어요. 다른 선수하고. 아~ 그래서 오늘이 사실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강조하시는 거죠? 다른 선수들이랑 이제 듀오하기가 싫거든요. 주민이랑 하다 보면. 그만큼 되게 믿음이 많은 것 같아요, 진짜. 네. 자, 오늘 뭐 이렇게 이제 선수들의 이야기를 뭐 1팀과 2팀의 어떤 얘기들을 네. 좀 들어봤는데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고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한 가지 나는 캐리다에서만 보실 수 있는 특별한 경기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지금 현재 그 롤챔스에서 그리고 각종 대회에서 경기들을 보시면 요즘 메타가 거의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예, 라인 스왑은 기본이며 스노우볼 효과라고 그러죠. 그쵸. 정글 몹들을 라이너들이 뺏어가면서 탑 라이너들도 거의 서포트 같은 느낌 주고 2대1로 버틸 수 있는 여부 이런 어떤 여러가지 것들 때문에 대회 때도 밴하는 챔프와 그리고 가져오는 챔프가 거의 고정되어 있는 느낌이 있어서 고민 끝에 나는 캐리다에서 선수들에게 오늘 또 방송에서 직접 한번 의견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클래식하지만 막룸과 샤이가 탑에서 정말 1대1 대결하는 거 보고 싶잖아요. 네. 막룸이 샤이가 탑에서 2대1로 스왑해가지고 그거 버티면서 뭐 이런 거보다 정말 1대1의 패기 대결 네. 네. 이런 것들을 감상할 수 있는 어떤 기회. 그래서 라인 수압 없이 네 여러분들 어때요? 괜찮은가요? 네 여기 와주신 팬분들이 싫으면 안 합니다. 네 근데 좋아하시면 조금 이유 스타일이지만 예. 네 라인전 수압 없이 그러면 또 이런 얘기 나와요. 이게 블루퍼풀의 어떤 밸런스 네, 이 얘기 나오죠. 예. 그래서 그냥 예전처럼 라이너들이 정그몹을 빼먹고 그걸로 스노우볼 하는 게 아니라 리쉬만 해주고 빠지기 그냥 기존의 어떤 EU 스타일 예 아무튼 첫 판만 네 첫 판만 예, 1세트만 그렇게 없이요. 어떤가요 선수들은? 네 갱은 있어야겠죠. 사실 정글러 RPG 하는 거면 저도 동의합니다. 네. 갱 없이 노갱 노갱 네. 진짜 강력하죠. 자 그 어떤가요 우리 그 올스타 팀은? 네, 당연히 좋아. 좋습니까? 네. 팬들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예. 자, 오늘 3세트가 펼쳐질 텐데요. 1세트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팬 서비스 차원에서 정말 그 1대1, 예, 정말 라인전하는 예, 요 느낌을 가지고 재밌게 관람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경기는 정말 그 어쨌든 평가전이기 때문에 그쵸? 대회 때처럼 네. 실질적으로 그렇게 경기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선수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준비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한 가지 블루퍼플 팀을 오늘 복불복으로 동전 던지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 가위바위보로 네, 가위바위보로 하는데 각 팀의 주장이 나와서 가장 연장자 우리 올스타 팀의 가장 연장자가 누구죠? 네. 우리 샤이 선수 나오고 전 누리 선수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지 몰랐었어요. 우리 이 팀의 가장 연장자 클템. 클템 아니에요. 클템 아니에요. 아 클템 아니에요? 네. 아 클템이 아니었어요? 네. 근데 저도 오늘 알았어요. 진짜. 누구예요 그럼? 누리 선수. 카이. 네. 와 진짜 동안이죠 여러분. 저도 나이 오늘 처음 알았는데 27살. 네. 지금 그 카인 선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있나요? 이 선수 가운데? 우리 카인 선수? 저를
저보다 나이 많은 선수는 MVP의 그 온무 선수밖에 없은 거라고 알고 있어요. 아, 한 명밖에? 근데 원래 네. 많았죠. 저 뭐 저랑 놀자랑 모크자랑 다 사라져가지고 이제 거의 마태형 수준이 됐죠. 그렇죠. 네. 네, 원래 많이 계셨는데 저 빼고는 다들 이제 은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히로도 있었고. 아, 그렇죠, 그렇죠. 비타민도 있었는데 네. 요새 잘 안 보이더라고요. 뭐 오늘도 여전히 그 뭐 나이와 상관없이 건재하다는 걸 보여주면 되니까 그죠? 앞으로도 자 일단 그래도 연장자니까 나와서 가위바위보 하세요. 네. 자 이기는 팀이 블루. 아니요, 이기는 팀이 정하는 걸로 하죠. 아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자 가위바위보 하시죠. 가위바위보. 뭐 외쳐드려야 되나? 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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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우리 카인 선수 어디? 마이크 마이크. 저희 퍼플 먼저 하겠습니다. 오, 어 지금 잠깐만요 로코도코 뭔가 지금 불끈했어요. 의견이 안 맞았나봐요. 로코도코 왜 그런 거예요? 아, 바텀 들면 당연히 블루가 더 좋을 텐데 이거 하원이 좀 정글몹을 이번에 안 먹고 오는 거라서 퍼플이 무조건 좋아. 아니 그래도 갱루트 그래도 생각하면 바텀이 네. 블루가 더 좋잖아요. 안, 첫 판만 보지 말고 두 판을 봐. 아까 우리 형 같이 이야기 했잖아요. 코치했잖아. 이기려고. 진짜 저희도 원래 이기려고 사전에 미리 좀 픽이랑 이런 거 좀 짜왔거든요. 그 우리 그 SK텔레콤 T1의 코치 우리 꽃코치가 거의 이 팀을 전담 마크해가지고 아까 계속 그 코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올스타 팀은 좀 긴장을 해야 됩니다. 그치? 자. 진짜 이 팀이 저는 오늘 세 판 다 이겼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어우 그 여파를 어찌 감당하려고. 자 암튼 연습이잖아요. 왜 또 여파 이런 거예요. 형 맨날 왜 저 저만 이상하게 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왜 형만 맨날 좋게 하고 나만 나쁘게 해요. 네. 마지막 방송인데 그렇습니다. 어? 자 막 던지네. 아 이거 하고 안 할까? 나 캐리 안 할 거야. 아, 이제? 아 뭐 막는장 하지 뭐. 자 암튼 지금까지 그 꼬마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경기 1세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주세요. 아. 또 중계를 여기서 하니까 되게 이런 거 처음이지 않아요 형? 여기 앉아서 이렇게 하는 게? 자 안녕하세요. 세계가 인정한 한국이 뽑은 최고의 정글러 인섹 신희석이라고 합니다. 한국 최고의 탑 솔로로 뽑힌 박상면이라고요. 저는 프로스트의 팀 리더를 맡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미드 앰비션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코 선수와 박빙 끝에 1위가 된 나진 소드 프레이입니다. 한국 올스타 투표에서 무려 80% 당당히 올스타전에 나가게 된 한국 최고의 서포터 매드라이프라고 합니다. 대표팀 감독 박정석 감독입니다. 투표로 진행한다 그래서 자신감이 있었고요. 제가 아니면 또 누구 뽑겠어요. 네. 첫날 투표 보니까 아, 좋구나 역시 막눈이구나 하고 있었는데 역전하고 이제 제가 되니까 좀 많이 부담스러웠어요. 굉장히 좀 안정감 있다, 잘한다 그런 생각을 했던 선수들과 함께 가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합니다. 네. 감독님은 전략보다는 저희 이렇게 먹는 거나 숙소 이런 거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먹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앰비션 선수가 많이 무섭다고들 하는데 앰비션 선수가 이렇게 오더를 딱딱딱 내려주면 다들 이렇게 잘 알아듣지 않을까. 일단 비션이 그런 거 싫어요. 메라가 하지 않을까. 메라가 또 팀원들 끌고 가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일단 미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앰비션 선수가 딱히 정글러로 필요하진 않는 것 같고요. 사이 선수가 한타 때 정말 잘하시니까 이제 라인전을 좀 미래하게 이끌어 가고 싶습니다. 역시 인생님이라면 믿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결승전에서 이긴다면 저희 감독님이랑 저희 올스타 팀 모두 같이 젠틀맨 주도록 하겠습니다. 막눈 뽑을 거라고 후회 안 하게 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서포터로도 캐리어 될 수 있다. 앞으로 이 매드라이프가 계속 심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꼭 가서 우승을 해서 한 장을 더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다른 나라 미드들 평가가 너무 좋더라고요, 한국에서. 한국이 미드가 제일 세다. 확실하게 그걸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한국 올스타 팀 많은 응원 바랍니다.
네, 올스타전 평가전으로 함께하고 있는 나는 캐리다. 자, 선수들이 이제 그 세팅도 해야 되고 잠시 이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전에 오늘 그 현장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뭐 몇 분을 또 이렇게 그 현장 인터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뭐 가도 되겠죠? 예. 네. 여기 계시네요. 혹시 그 누구를 응원하러 오셨는지? 아, 메라 네. 선수요. 아, 매드라이프요? 네. 평소에 팬이신가요? 네. 롤도 즐겨 하시고요? 네. 서포터 많이 하시고요? 네, 서포터만 해요. 메라 선수가 오늘 그 플레이를 어떤 챔프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블리츠나 쓰레쉬 좋아해요. 블리츠나 쓰레쉬. 네, 또 매드라이프 선수가 또 대회에서 많이 보여줬으니까. 네. 그 매드라이프 선수에게 어떤 응원의 한마디 네,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재밌게 즐기다 오셨으면 좋겠고 꼭 시드껏 따오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또 한 분 얘기를 나눠볼까요? 지금 뭐 혹시 하고 싶은 말? 네. 어우, 저 서 계신 분들이 이렇게 많으시네. 네. 마이크 있으신가요 혹시? 네. 지금 여기 서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셔서 자. 제가 갈게요 그냥 네. 그냥 제가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그 인터뷰하고 싶은 사람 손 드세요. 괜찮습니다. 예, 예. 자 오늘 네 갈 길이 험해서 예 네 그 오늘 누구 응원하러 오셨는지. 아, 샤이 선수. 네, 일로 오세요. 네. 괜찮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계시면 되고요. 네, 신발이 없으셔가지고. 샤이 선수가 오늘, 정말 특별히 막론하고 대결 때 이 챔프를 좀 플레이했으면 좋겠다 하는 원하는 챔프 있어요? 잭스. 아, 잭스. 사실 요즘 대회에서 잭스 보기 힘들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그 잭스라든가 그 이렐리아라든가 그 딜탱 브루저들 네. 예, 보기 있는데 네. 그런 거 한번 보고 싶어요? 네. 좀 그런 거 보고 싶습니다. 네. 그 샤이 선수에게 또 하고 싶은 말은? 저 그냥 좀 잘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잘하고? 네. 예. 많이 좀 팬으로서 좋아한다고 네. 좋아해서 네. 알겠습니다. 잘 오셨으면. 네. 자 여기 지금 올스타 팀 팬들밖에 없나요? 지금 그 혹시 이 팀 응원하시는 분? 저쪽에 있네 이 팀은. 네, 이 팀. 자, 누구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 누구 응원하러 오셨어요? 장누리 선수요. 아, 장누리 선수. 네. 네? 뭐라고요? 지금 현재 고등학생이라고요? 네. 장렬 선수에게 뭐 특별히 하고 싶은 말 있어요? 그 8강 때 감성 샌더로 이제 그 엄청난 궁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그 감성 샌더가 아닌 카인 샌더로서 정말 좋은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하고 싶은 말? 예. 네, 네. 일로 오세요. 예. 네. 오우, 등치가 그냥.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이쪽에.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그 뭐냐, 클템 선수 응원하러 왔습니다. 네. 본인도 이제 정글러예요? 아, 예, 저 정글만. 딱 봐도 그냥 육식일 것 같은데? 아. 네? 저 초식밖에 못해요. 아, 진짜로요? 예. 그래서 클템을 좋아하는군요? 예. 클템 선수 보고 정글 시작했습니다. 네, 가까이 오지 마시고요. 네. 그 클템 선수에게 뭐 이렇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세요. 네. 저 젠부 샤스 네. 이만이 하고 싶었습니다. 그 뭔 말이에요? 네? 아, 저 아주 유명한데 저 네. 그 모두 쫓아가라 공격해라 이런 뜻이고요. 네.
또 타우리라고 또 하나 있죠. 아, 그건 뭐예요? 그 클템 선수가 개인 방송 하셨을 때 네.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그 올스타 팀하고 이 팀하고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정말? 아, 근데 약간 아까 코치님이 말하셨듯이 1군은 약간 CS 때문에 갈등이 있을 것 같아서 네. 저는 그 2군 응원하러 와서 2군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제가 드디어 우리 그 올스타 팀과 평가전, 이 팀과의 평가전 드디어 1세트 준비가 됐습니다. 네, 정말 기대되네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세트는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해드리는 팬서비스 차원에서 네. 라인 스왑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세트 네, 뱀픽 장면으로 함께 보시죠. 람머스 투페 네. 노틸러스. 와, 이거 잘하면 정글 3밴 나올 수 있어요. 야, 이거 여기, 네. 이거 클템 저격밴인가요? 네, 또 여기서 잘 봐야 될 거는 람머스를 밴했다는 이유는 네, 카직스. 자, 올스타 이 팀은 네. 미드 챔프를 거의 이제 밴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네. 자, 이게 이 사실 예.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세트가 좀 이 경기 안색이 좀 많이 달라질 거라서 그렇죠. 밴도 좀 많이 달라요. 네. 네. 근데 이게 진짜 뭐 예능 픽 밴이 아니고요. 진짜 이기려고 하는 밴이에요. 왜냐면 네. 쉔 정글 3밴. 전부 올스타 팀은 클템을 적용했습니다. 네, 리신. 네. 아, 제이스 요새 진짜 떠오르는 오픽 캐릭이죠. 네. 가장 선 픽으로 가져올 수 있는 좋은 픽인데요. 제이스 뭐, 같은 경우에는 라인전도 세고 그렇죠. 스왑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최고의 네. 선 픽이 아닐까. 뭐 미드나 탑이나 네. 정말 가고 싶은 데 가면 네. 자, 그리고 여기서 좀 픽을 보면은 네, 앨리스. 오, 엄청 좋죠. 앨리스도 똑같아요. 요새 메타가 그냥 좀 스왑할 수 있는 거랑 라인전 강태가 엄청 좋은 캐릭이라서 그런 캐릭 위주로 가져오는 거죠. 지금 현재 부분이죠. 느낌만은 예. 딱 이제 샤이와 막눈의 대결 같은 느낌. 그쵸.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또 1군 팀이 밴을 저렇게 한 거는 탑에 최대한 영향이 안 가는 그런 정글 캐릭만 밴을 줄 전략일 수도 있어요. 자, 정말 그 1대 해라 그냥. 네. 네. 사실 탑이 예전에는 참 외로운 지역이었는데 그쵸. 요즘 들어서는 뭐 하도 이제 빈번하게 전투가 펼쳐지는 곳이 돼버려가지고 그쵸. 또 전라인이 그냥 다 똑같이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곳이 무너지면 안 돼서 각 라인이 다 중요해요. 자, 오 페이틀리 오! 차코. 야, 이거는 정말 네, 제드. 또 요새 메타가 정글이 굉장히 빠른 오? 정글러가 되게 좋아요. 저? 네. 네네. 제드. 아마 제드 할 것 같은데 제드도 요새 메타가 굉장히 좋죠. 정글도 빠르고 네. 합류도 빠르기 그러니까 때문에 지금 올스타 팀의 예. 픽 자체는 사실 최근 대세 챔프 그쵸. 예, 그 느낌을 주는 챔프들을 다 픽을 한 상황이에요. 네. 대세 챔프가 될 수가 있지만 요새 메타에 가장 알맞는 챔프라고 말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드, 다이애나. 네. 그 뭐 다이애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예. 그 뭐 탑 다이애나도 많이 그쵸. 하고. 예. 그러니까 이게 대세 챔프가 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상대에게 혼란을 줄 수도 있고. 네. 뱀픽에서. 네. 그러니까 모두 다 가능하고 포지션이. 그렇죠. 아리. 오? 아, 이게 빠른 별이 아리를 오! 와우. 역시 이게 어떻게 보면 빠른 별 그러면 딱 AP 챔프가 생각나거든요. 솔직히 빠른 별 하면 뭐 생각나세요? 저는 막 빠르겐밖에 프로겐 할 때 네. 그때 엄청 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드디어 매드라이프의 블리츠가 나왔습니다. 매드라이프의 블리츠. 네. 오. 근데 여기서도 되게 중요할 게 봐야 될 건 스왑이 없어요. 2대1 라인전이에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예요. 네. 그래서 뱀픽에서 먼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조건 때문에 사실상 챔프 간의 상성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뭐 양쪽 다 똑같기 때문에 감안하고 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올스타 이 팀이 되게 진짜 픽밴할 때 너무 어려웠던 거는 뭐 제드, 네 제이스 이거 어디 갈지를 몰라서 픽하기에 되게 어려웠어요. 와, 라이즈. 네.
뭐 현재 느낌은 예. 라이즈 미드의 제이스탑 제드 정글. 그쵸. 거의 네. 확실하죠. 100%예요. 자, 이에 맞서는 올스타 2팀. 네, 마지막 팀. 자, 서포터가 남았는데 과연. 근데 지금 올스타 2팀의 네. 챔프 조합은 거의 이제 LP 조합이네요. 그렇죠. LP. 네. 네. 그리고 또 라인전이 센 것들을 가져왔어요. 이거는 분명히 라인전에서 좀 좋은 이득을 가지고 그러니까 와야 돼요. 라인전은 올스타 2팀이 셀 것 같은 느낌인데 네. 한타를 보자면 또 올스타 팀이 장난 아니고. 그렇죠. 네. 네. 오, 느낌이 재밌네요. 근데 좀 누누. 오? 근데 픽이 만약에 이렇게 가면 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조건 조합은 올스타 1팀이 좋아 보여요. 그렇죠. 그렇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예. 더더욱 이제 올스타 2팀은 라인전에서의 어떤 그 유리함을 그렇죠. 예, 가져가야 될 텐데 기대가 됩니다. 네. 사실 누누 서포트 그렇게 요즘 들어서는 흔한 서포트는 아닌데. 네, 흔하지는 않지만 네. 그렇다고 나쁘지는 않은 그런 챔프예요. 근데 이게 가장 이제 걱정되는 거는 미드인데 미드가 만약에 라이즈가 어느 정도 설마 이게 탑라이즈인가요? 네. 네, 지금 탑라이즈로 봤거든요. 야. 뭐 대회 때도 나왔습니다만 탑라이즈가 사실 예. 굉장히 흥하긴 했어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탑라이즈의 네. 단점은 딱 하나예요. 그냥 초반이 엄청 안 좋다 그거 하나거든요. 가면 갈수록 엄청 강해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탑라이즈 자체가 기니까 이제 갱에 좀 취약하고 예. 와 자. 그리고 근데 픽벤을 진짜 너무 잘했어요 지금. 라인 스왑을 그냥 다 속였잖아요. 그 지금 벤픽으로 봤을 때는 어떤 것 같아요? 예, 벤픽으로 봤을 때는 무조건 1팀이 그냥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너무 좋아 보여요. 올스타 팀이? 예. 네. 올스타 1팀이요. 자 기대됩니다. 네. 샤이와 막눈의 대결도 그리고 앰비션과 빠른별의 대결도 네. 자 바텀 조합도 마찬가지고요. 와 근데 엄청 이게 부담되는 그런 경기일 텐데 웃고 있어요. 네. 네 완전 지금 분위기가 좀 다르죠. 1팀은 좀 웃고 있고 2팀 같은 경우에는 좀 네. 그 로코도코하고 우리 카인 선수가 좀 많이 떨어져 있네요. 네, 네. 좀 많이 같은 팀인데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자 오 빠른별도 웃고 있네요. 그래도 확실히 그 대회 때의 어떤 진지함도 있겠지만은 그쵸. 나는 캐리다의 어떤 그 이벤트 전이기 때문에 예. 선수들이 좀 가볍게 좀 웃으면서 네. 네, 여유를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선수들은 진짜 압박이 엄청 많이 될 거예요. 또 각 라인전이고 해서 그런 거 알기 그렇죠? 때문에 진짜 압박이 많이 될 거니까 더군다나 이렇게 그 라인 수업이 없으면 정말 대결 구도가 돼서 그쵸? 예. 졌을 때의 어떤 그 멘탈 붕괴는 더 크거든요. 그쵸, 또 특히 네. 롤판 진짜 커뮤니티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선수들에게 진짜 좀 이런 재밌는 경기를 보여주려고 좀 감사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수학도 없이. 오늘은 근데 왠지 클템 선수가 엄청 좀 하드 캐리를 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자, 경기 준비되면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탑라이즈. 탑라이즈가 좀 어느 정도 크냐 그게 좀 중요해 보여요. 그리고 네, 자 이제 1세트 경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보시죠. 뭐야? 네. 오. 와 지금 벌써 전멸 빠졌죠, 자크. 근데 처음에 전 라인이 그렇겠지만 이렇게 전멸이 꼬였고 차이가 엄청 큽니다. 와 그래도 여기 지금 적정불에 와드를 다 박은 모습이죠. 자 아무래도 일단 네. 또 블리츠가 있는 그 올스타 팀 입장에서 하나만 당겨올 수 있고 그렇게 끊고 출발하면 네 예 굉장히 좋긴 한데 그럼 뭐 유저분들도 일단 블리츠가 포함된 팀을 일단 임팩 가고 보잖아요 또 그쵸 네 성향상 네. 지금 와드 다 박아서 위치 다 보고 있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이건 진짜 카인 선수가 위에서 맵에 보이자마자 적정골 들어가서 와드 박는 모습 정말 좋은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와드로 다 보고 시작하면은 전 라인이 편하고 또 정글러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네. 자 이번 그 롤챔스에서 화제가 됐던 라이즈. 네. 아무래도 이제 원거리 에피 딜러 입장에서는 그냥 라인전만 놓고 보면은 상대 견제하기가 좋긴 한데. 네. 그죠?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정글러가 지금은 앨리스 정글이에요. 네. 여기 앉아서 좀 잘 안 보여요 아이디어. 강타 보고 하라고. 만라인전이죠. 네, 경험치를 서로 먹으면 안되기 때문에 첫판은 그렇게 하기로 예. 하기 때문에 진짜 다 0-0인 상황에서 라인전을 하는거예요. 그 사실 뭐 대회 때 이런 형태로 안하지만 예. 근데 지금의 이 양상 자체가 많은 롤 유저들이 사실상 이렇게 해요. 그쵸. 그러니까 랭크를 하다보거나 어떤 그 게임을 할땐 거의 다 이렇게 합니다. 네.
스왑다 안 하더라고요, 그죠? 아예 안 하죠. 와, 자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근데 전멸이 없고 탑에 바텀에 지금 누리 선수가 아래쪽에 와드를 박았고 위에 갈 시간이 없어서 와드가 하나도 안 박혔어요. 네. 거기에다가 어쨌든 아이즈 자체가 갱에 취약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팀의 정글러가 오면 개홍용은 너무 좋거든요. 그쵸. 역으로 생각하면 막는 선수 와드도 안 되는 상태고 전멸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라인 푸시만 해도 엄청 압박이 심할 거예요. 그래서 쌍버프, 적 정글이 쌍버프를 먹었을 때 어떻게 무빙을 하는지 한번 보면은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라인을 당기고 있죠. 네. 딱 이 타임일 때 이제 정글러, 아 이제 탑 유저로는 진짜 힘들어요. 아, 그래도 와드에 지금 누리 선수가 네. 와드를 너무 잘해줘가지고 이렇게 이제 좀 편하게 라인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괜히 저렇게 라인 밀고 쓸 때는 너무 불안한데. 그렇죠. 전멸도 뭐, 없는 상황. 네, 상대 정글러 위치를 알면 부담이 없죠. 또. 네. 또 그리고 막는 선수는 더더욱 라인전 지기 싫을 거예요. 네. 역시 예전에 네. 보면 막는 그러면 팩이었죠. 그렇죠. 네. 상당히 공격적인 플레이. 자, 이쪽. 야, 메라신. 네. 이게 메라거든요. 네. 와. 와, 그래도 땡기긴 했지만 로코 선수도 굉장히 스킬샷을 다 맞췄어요. 이 스킬과 큐 스킬을 다 맞춰가지고 그나마 진짜 길교환을 잘 했네요. 그렇죠. 안 좋은 상황에서. 자, 네, 지금 이제 정글러들이 어떻게 해주냐. 어, 와, 굉장히 패기 있게 하죠. 와, 이거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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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 아니에요. 네. 어, 이거 이게 바로 바텀. 야. 오! 하지만 앨리스 클테. 아, 저기 죽었네요, 막는 선수도. 이게. 네. 아니, 이게 수압 안 하고. 네. 이게 이렇게 하니까, 클래식하게 하니까, 라인전에서부터 전부 다 치열해요. 그쵸. 네. 야. 근데 지금 막는 선수가 앞에서 더티 파밍을 하다가, 인섹 선수에게 잡히는 그런 모습이었죠. 와, 그래도 바텀 쪽에서는 양쪽 다 해줄 수 있는 거는 최선의 상태는 다 해줬네요. 그렇죠. 자, 뭐 미드는 상당히 좀 파밍만 열심히. 오! 이거 위험해요. 네, 좀 알고 있는 무빙이죠. 앞으로 더 안 가는 그런 모습. 네. 콜 해줬을 거예요. 자, 어찌됐든 근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바텀이야 네.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탑에 그쵸. 막는 선수가 지금 굉장히 좀 답답한 상황이 네, 돼버렸어요. 결과적으로 완전 큰일 났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한번 탑에서 무너지면은 정글러가 도움이 왔을 때도 2대1, 만약 적 정글러가 봐줬을 때 2대1 싸움을 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정글러 입장에서 그게 어떻게 되면 이제 구멍이 되는 거죠, 구멍. 네. 네. 와, 근데 클템 선수 입장에서는 진짜 어려울 거예요. 풀어주기도 어렵고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와, 이렇게 예, 서로 보고 있죠. 이거는 네 올스타 팀에서 좀 2대 싸움을 유도를 하는 것 같긴 해요. 그쵸. 이렇게 이제 라인전에서 한번 무너지면 정말 힘들어요. 정글러 입장에서 라이너보다. 왜냐면은 2대 싸움이 돼버리면 이길 수가 없거든요. 바텀. 와, 그래도 바텀이 뭐 불츠 땡겨져서 되게 안 좋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되게 잘해주고 있죠. 쿨템 선수의 누누가 되게 좋았고요. 예. 누누가 그런 챔프들 상대로 괜찮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탱키한 느낌을 주는, 그러니까 적 서포터가. 네. 그쵸.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누누라는 챔프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엄청 좋아요. 왜냐면 원딜이 이제 크면 클수록 그 버프가 진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엄청 좋아지는 그런 챔프. 자, 지금까지는 굉장히 네. 폭풍전이야. 고요한 쪽은 이제 미드에서 지금 아직도. 네, 갱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나오질 않고 있고 상당히 좀 조용합니다. 그쵸, 아마 6렙 이후에 빠른벨 선수가 이제 칼을 꺼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와, 막는 선수는 정말 힘들 거예요, 지금. 거기에다가 예. 라인은 계속 밀려있고 탑라이너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짜증나는 거죠, 저 지금의 어떤 라인 상황이. 그쵸, 그래도 막는 선수 굉장히 잘해주고 있죠, 동시에스로. 진짜 양쪽 다 너무 팽팽하네. 저만 걸었어요. 도망가야죠. 없어요, 패시브. 이거는... 예. 와, 이렇게 되면 막는 선수는 또 집 가야 되고, 이렇게 되면 클템 선수가 정말 힘들어요. 왜냐면 다른 라인 풀어주고 싶고, 성장도 하고 싶은데, 클템 선수는 정말 신경 써야 할 게 많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네. 클템의 입장에서 또 정글만 돌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쵸. 네. 역으로 생각하면. 역으로 생각하면 인색 선수는 정말 게임하기 편해요. 왜냐면 탑라인은 그냥 제외하고 뭐 미드와 바텀만 봐준
먹어도 되고요. 정글만 먹어도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정말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끝에는 계속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요. 네. 와. 맞죠? 이게 거기에다가, 네. 아, 이, 와, 정말 이 기회 마저도 네. 못 살리면. 그쵸. 정말 막루는 너무 힘듭니다. 네. 여기에서 기회를 살려야 돼요. 클템 선수가 정말 힘들죠. 네. 근데 더 안 좋은 게 뭐냐면. 네. 알아요. 갱을 했는데. 네. 아, 이거 2대2에요, 2대2. 아, 네, 없습니다. 아. 아. 와, 이게 적정한 타이밍에 인색이 또 2대1 싸움을 합류를 했고. 그쵸. 근데 이게 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이미 적은 알고, 어? 불츠, 전면. 어? 네. 타, 다이브. 와, 알이 왔어요, 빠른 별! 오, 빠른 별! 잡아야 돼요, 빠른 별! 네. 와, 여기서 미드라이너 빠른 네. 빠른 별 선수가 해주네요. 근데 결국 게임이 예. 어쨌든 이 탑에서 이렇게 안 풀리고 할 때 그나마 후반에 캐리력을 발휘하는 게 또 미드 챔프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와 근데 진짜 빠른 별 선수가 잘했네요. 이게 진짜 2대1 싸움이 안 되면 미드에서 풀어줬는데 예. 미드에서 그걸 해냈어요. 그거 뭐 보니까 이제 예. 뭐 앞으로 이제 패치 얘기도 나오고 그쵸. 정글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뭔가 미드에 또다시 AP 시대가 온다면 또 우리 빠른 별 선수 네. 와 기대해 볼 만하죠. 와 근데 요새 진짜 너무 프로스트 선수들 물이 오른 것 같아요. 정말 잘하네요. 와 진짜 이번에 안 풀었는데 정말 힘들었는데 그나마 그래도 다행이죠. 아 근데 정말 그 앞서 인터뷰에서도 나왔지만 예 엠비전 선수 진짜 CS는 진짜 잘 먹는 거예요. 그쵸 근데 지금 에. 같은 경우에는 더 먹을 수밖에 없었던 거는 로밍을 가고 안 가고 그 차이라서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 위력이 나올 것 같아요. 자 5대2로 현재 어쨌든 올스타팀이 앞서가고 있고 네. 뭐 글로벌 골드도 지금 네 앞서고 있고요. 지금 계속 탑에 그 스노우볼을 굴리고 있죠. 자 문제는 저희가 뭐 이제 경기 전에도 뱀픽 상황에서 예상했듯이 예. 라인전에서 어쨌든 그 유리한 점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네. 예, 시간이 지날수록 사실상 올스타 팀이 더 강력해질 것으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네. 예상이 되고요. 그쵸. 이거를 좀 지금이라도 스노우볼을 덜 굴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서든 빠른 별 선수가 더욱더 로밍을 해서 탑이나 그렇죠. 바텀이나 로밍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상대가 앰비션 선수예요. 진짜 그 사실 이제 네. 아리도 이제 로밍 챔프인데 그쵸. 그 로밍 못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푸시겠죠? 그쵸 네, 라인을 그냥 계속 밀어버리는 네. 건데 근데 되게 또 와! 와 이거는 진짜? 예 안 보였을 아니, 것 같아요. 사실상 네. 저 유령에서 저 파란 게 큰 건데 그쵸 제일 중요한 거 저걸 뺏겨버렸어요. 와 이렇게 깰다 선수 일단 잡았어요. 와, 근데 네, 윤택 선수 이거 다 마무리할 거. 와, 그래도 패시브. 와, 와 근데 진짜. 와! 와! 이게 네. 이게 재밌죠? 네, 자, 제이스 가요. 제이스 가요. 네, 버티면 돼요. 왜냐면은 여기서 좀만 버텨 주면 돼요. 왜냐면은 내 아리도 올라오고 있거든요. 와, 재밌습니다. 빠른 벨도 올라오고 있어요. 이거 올라온 거 알아요. 미아콜 한 거 압니다. 자, 네, 그래서 올라오는 거예요. 굉장히 보고 있죠? 네. 아리! 아리 와! 네. 와! 클템 네, 이거는 그냥 잡으면 이득이에요. 왜냐면 어시를 다 먹었기 때문에 이득입니다. 와. 야. 근데 와, 이번 판은 진짜 클템 선수가 네. 캐리할 것 같다 그랬는데 정말 너무 잘해줬습니다. 그 사실 네. 앞이 안 보이던 상황이었는데 탑이 그쵸? 어찌됐든 그 고충이 있잖아요. 정글러도 네. 고충이 있고 부담되고 도와주긴 도와줘야 네. 되는데 근데 어찌됐든 결국 풀어줬어요. 네. 조금이나마 풀어줬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클템 선수가 진짜 2대1 싸움하면 지는 걸 아는데도 이렇게 풀어주는 건 진짜 클템 선수가 너무 잘해줬어요. 아. 거기에다가 어쨌든 그 아리 선수 예, 네, 빠른 별의 네. 백업까지 좋았고. 그쵸. 와드로 다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저거, 저기서 일부러 시간을 끈 거죠. 아, 근데 바텀이 이제 아까는 어떻게 보면 정글러가 바텀을 약간 포기하고 탑에 힘을 실어준 건데, 클템 선수가 이제 바텀도 어떻게든 아리아 같이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역전을 하려면. 아, 일단 바텀 타워가 없기 때문에. 예. 지금 상태에서 사실 올스타 이 팀이 정말 이 경기를 초반 네. 경기 상황을 역전하고 유리하게 하려면 정말 바텀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바텀에 우리 그 케이틀린 네. 예, 로코가 뭔가 반전을 빼한다는 게 달라질 것 같아요. 그냥 진짜 조용히 클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근데 바텀 타워가 밀리면은 1팀은 용 컨트롤 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스노우볼 굴리는 게 더 쉬워요. 지금 1팀은 어떻게든 아리와 클템 선수가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막는 선수는 꿋꿋이 버티고요. 근데 진짜 1팀도 픽게인을 어느정도 짜온 것 같은데 너무 잘 짜왔어요. 가면 갈수록 좋은 캐릭이라 너무 잘 짜왔습니다.
네, 라인 스왑을 했죠. 네. 또 이렇게 아, 만나요. 예, 로코도코의 어깨가 좀 무겁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지금 이 게임 상황으로 보면은 로코로코 이 바텀 듀오 혼자 게임을 풀어 나가요. 오! 와! 야! 빠른 뼈! 남았어요! 매우 남았어요! 빠른 뼈! 와! 와! 정말! 네! 이런, 이런 그, 이 빠른 뼈의 이런 모습은 정말 이 향수가 느껴질 만큼. 그쵸. 근데 와. 진짜 빠른 뼈는 원래 아리 하면 빠른 뼈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대회 때 아리 보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쵸. 근데 예전부터도 아리를 선픽하면 이렇게 이런 모습은 항상 보여줬어요. 야. 와. 네. 와. 이거를. 네, 좋아요. 이게. 아리. 아니. 네, 맞아야죠. 이게 막눈의 팩이 아닙니다. 그쵸. 이 막눈이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근데 들어가서 이게 결국 성과를 거둔다는 게. 아, 근데 바텀이 2대1 상하면 너무 힘들죠. 라이즈. 네. 오오오. 아, 아깝네요. 와. 이거는 샤이 선수가 굉장히 잘했네요. 자, 그래도 예. 어찌됐든 지금 빠른별 아리의 활약도 눈부시고 뭐 나름 선전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좀 힘든 상황이죠. 예. 근데 네. 조합이 약간 아쉬운 게 이렇게 아리, 뭐 탑, 정글 앨리스, 뭐 자크 이런 거면은 한 20분, 25분 이렇게 지나가면은 진짜 딜이 처음 스킬 쓰고 나머지 후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 후반에 딜을 보충하려고 했던 게 누누 케이틀린 조합인데 바텀이 아예 무너져가지고 나중에 아예 딜이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조합이에요. 그 1팀에서 빨리 뭉쳐서 이렇게 토킹을 하면은 2팀에서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네, 거기다가 예. 킬을 야금야금 빼먹기도 좋고 거기다가 블리츠가 있어가지고 예. 괜히 또 한 사람 당겨지고 이러면 그러니까 전투를 열거나 포킹하는 조합에 있어서도 지금 올스타 팀이 좋다는 얘기죠. 예. 포킹도 좋은데 한타도 좋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현재 단계에서 좀 케이틀린이 더 성장을 하고 그렇죠. 예,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진짜 올스타 이 팀에서 양념은 어느 정도 양념은 해줄 수 있어요. 이제 그 뒤로는 케이틀린에게 모든 걸 맡겼는데 좀 못 커가지고 어느 정도 무조건 이 팀은 버텨야 될 것 같습니다. 버틴다고 해서 좋은 건 근데 올스타 팀을 해서 조합을 너무 잘 짜왔네요. 이거 조합 좋은데 박정석 감독님이 짜오았더라고요. 파란 팀이 드래곤을 처치했습니다. 이거 위험하죠. 아. 그리고 맥 컨트롤을 지금 1팀에서 다 해가지고 진짜 힘들어요. 노아딩이에요, 노아딩. 예. 에. 이거 지금. 예. 글쎄요, 올스타 2팀에서는 와드의 모습이 없어가지고. 네, 이게 또 와드가 할 수가 없는 게 맵을 이미 1팀이 장악을 해가지고 저기로 와드를 하러 갈 수가 없어요. 아예 맵 장악으로 올스타 팀이 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거 막으러 와야 돼요. 이거 밀리겠는데요, 예. 근데? 근데 아무도 안 가고 있고. 예, 그냥 일단 포기를 했죠, 여기는. 와, 근데 진짜 연습 안 한 건 양쪽 다 똑같을 것 같은데 진짜 올스타 팀이 국가대표로 뽑힌 팀을 확실히 좀 잘해주고 있네요. 팬분들이 와 어떻게든 템이 나와야 돼요. 와 그래도 컨트롤 하는 모습이고요. 자 네 지금 8대6 뭐 킬데스 차이는 그렇게 크진 않은데 네 일단 뭐 타워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좀 많이 앞서고 있고요 지금 올스타 팀이. 그쵸 요새 메타에 여기 바텀 네 오! 한 번 더 남았죠. 와 야! 매우 남았어요. 먼저 끊었어요. 먼저 네. 끊었어요. 케이튼도 넘어왔고요. 지금 각개요파 네. 각개요파 아 라이즈 왔어요. 라이즈 빠져야 됩니다. 빠져야 돼요. 야 이게 예. 또 이 캐리력 그러면 라이즈가 또 장난 아니잖아요. 그쵸. 아 예, 우리 앰비션 선수가 오니까 다 도망갔어요. 예 이게 근데 진짜 다니엘 딜이 스킬샷을 쓰고 나면 올스타 이 팀은 딜을 원딜에게 다 의존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좀 처음 생각한 대로 조합이 짠 대로 좀 안 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야, 지금 현재 어쨌든 네. 딜을 와 네. 한타에서 딜을 많이 넣을 수 있는 이게 아리밖에 없다라는 문제가 그쵸. 네, 현재 단계에서 거기에다가 좀 뭐 아리 혼자서 또 파고들기도 힘들고요. 네. 딜러키가 진짜 힘들죠. 또 아래 혼자 파고든다고 해도 죽일 수가 없어요. 나머지는 팀원들에게 맡겨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누누까지 했기 때문에 좀 힘을 케이틀린에게 시킨 모습인데 약간 아쉬운 모습이죠. 자 지금 뭐 미스포춘
프레이 선수 같은 경우 지금 3킬을 했습니다요. 예. 예. 여기 잘 안 보이네요. 굉장히 잘 성장을 했고요. 자, 우리 예. 우리 매드라이프 선수는 데스가 없어요 아직까지. 예. 여기 와 어시만. 예. 진짜 조합이 너무 좋게 됐죠 진짜. 한타면 한타, 뭐 포킹면 포킹 다 할 수 있죠.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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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또 아 전부 각계형파예요. 각계형파. 와 지금 1팀이 맵을 장악했기 때문에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어요. 아 이게 숙박도 있고 예 이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 그쵸. 확실히 너무 잘 짜맞죠. 뭐 시작 전에 말했지만 네. 가면 갈수록 좋다고 했는데 지금 너무 좋죠. 오늘 그 뭐 어 예. 이것도 네. 이것도 와 와 전멸 네 전멸이 아니요 지금 이 네. 우리 막는 선수는 그쵸 이 벽 전멸을 의도한 거겠죠. 예 네, 이거 실수 아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할래요. 알겠습니다. 네, 저 큰 벽을 네. 넘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벽 친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지금 올스타 팀 갑자기 예. 이제 안 그래도 이 타이밍 때부터 강해지리라고 생각했던 올스타 팀이 처음부터 강했기 때문에 그쵸. 이제 격차가 더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예. 스노우볼을 역시 확실히 국가대표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굴리는 법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처음부터 그냥 굴렸었던 것 같아요. 맵을 장악을 하면서 이렇게 되면 진짜 깜깜하죠. 어떻게든 풀어나가려면은 오라클을 먹은 다음에 본진에 있는 와드를 없애면서 처음부터 다시 조금씩 조금씩 와드를 박으면서 역전 기회를 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예. 일단 블루를 뺏지 못했는데 근데 이거 한타하면 계속 지어가지고 그쵸. 그렇다고 한타 페이지를 넘어가면은 포킹이기 때문에 또 안 할 수 없고요. 제드가 없을 때 네, 4대 5일 때 울타이 팀 4대 5일 때 아리 존야 썼고요. 어리들 와 비포공 대박 비포공 정확히 들어갔지. 와 샤이가 마무리하는 아니 방식으로. 지금 제도 없이 싸웠는데 예. 아 이미 킬데스가 두 배입니다. 있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요새는 진짜 중요한 거는 킬데스가 아니에요. 뭐 타워 상황이나 이렇게 맵 장악 이런 거였는데 와 처음부터 너무 잘해줬죠. 네. 이제 그 스노우볼을 지금 굴린 거고요. 가도 되죠. 네 사실 지금 타이밍이 프리바롤이죠 거의. 예. 아마 지금 올스타 이 팀은 맵핑을 엄청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뭐 하기 전에 그냥 게임이 끝나가지고 역전하기가 너무 어려웠죠. 야 이게 또 그 대회 때 나왔듯이 예, 탑라이즈가 어느 정도 또 이게 예. 성공 거두는 픽이 돼버렸어요 지금. 그쵸. 이게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대회 때의 어떤 그 뱀픽이라든가 예. 그 플레이를 보고 이게 실질적으로 그 경기 끝나고 나서 유저들에게 영향 줘요. 아. 네. 그쵸. 또 탑 라이즈 가겠다고 또 픽들 많이 하고 그러겠네요. 네. 네. 보시는 분들도 근데 굉장히 좀 중요하게 여길 게 막는 선수가 일단 안 좋게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멸도 빠진 상태였고 샤이 선수는 자기 맵에 와드를 박아줬어요 팀원이. 근데 막는 선수는 전멸도 빠졌었고 누리 선수가 아래쪽에 와드를 박아줬기 때문에 시야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좀 안 좋게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와 근데 진짜 올스타팀이 너무 잘해주는 거는 스노우볼을 너무 잘 굴렸죠. 예 글로벌 골드도 지금 꽤 차이가 예. 나고 있고 진짜 그래도 예 이게 그 클템의 오더로 이렇게 이게 운영으로 어떻게 극복이 안 될까요? 근데 요새 솔직히 운영이란 거 이야기하면은 다 운영을 할 줄 알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되면은 되게 힘들어. 왜냐면 조합이 만약에 엄청 좋으면은 좀 역전의 기회를 노릴 수가 있는데 올스타팀의 조합이 너무 좋아요. 포킹을 해서 네 포킹을 계속해서 상대 피가 달 수밖에 없고요. 막상 또 한타를 해도 올스타팀이 훨씬 강력합니다 화력도.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예. 뭐 어찌됐든 몸 역할을 그러니까 방패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지금 제드인데 그쵸. 그렇다고 이제 제드가 지금 성장을 잘 못해가지고 예. 예, 지금 뭐 몸도 안 되는 상황이고. 근데 그것도 똑같은 게 상대도 탱커가 없어요. 파란 팀 포탑이 그래서 진짜 역전하기 어려운 상태인데. 와, 아, 이게 진짜 메라가. 와, 진짜 잘 당기네요. 와. 와딘도 대해서 시야가 보여있던 상황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예. 뭐라 그럴까요? 올스타 이 팀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니시가 안 되네요. 예. 상황이.
그쵸. 근데 또 이니시를 뭐 아래로 극단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아, 네, 좋냐 썼고요. 좋냐까지 올라왔어요. 인생 선수 올라왔고요. 내가 순삭해 순삭. 아니 근데 미포의 딜이 예 피가 엄청 빠지네요. 이거 무너져 그러고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야, 와, 근데 진짜 이번 판은 올스타 팀이 잘했던 게 네. 그냥 좀 어떻게 보면은 바텀에서 좀 흐름이 약간 깨진 것 같아요. 처음에 그 메라 선수가 한번 당기면서부터 킬 교환하면서 좀 터져가지고 좀 이런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어, 예. 어머, 어찌됐든 그 사실 평가전이긴 해도 그래도 예. 이제 그 올스타 팀의 어떤 기량 정도를 측정하는 거잖아요. 그쵸. 네. 자, 그런데 와, 이 올스타 팀이 우리 그 팬들에게 예. 어, 한국을 대표해서 이제 내일 상해로 가는데 어, 이게 사실 연습도 많이 못했을 테고 그쵸. 롤챔스 때문에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어떤 기량을 보여줬다는 건 아, 이거 많은 기대를 좀 가지겠다. 예, 아, 근데 진짜 픽밴에서부터 라인전까지 너무 잘 너무 탄탄한 모습이었죠. 네. 자, 어쨌든 그 뭐 전형적인 어떤 대회의 모습이 아니었다고 해도 어, 예. 지금 그 초반 라인 스왑 없이 펼쳐졌던 1세트 경기를 지금 양 팀이 경기를 펼쳐서 올스타 팀이 일단 승리를 거뒀습니다. 다시 한번 이 즐거운 게임을 펼쳐준 우리 그 선수 여러분들에게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뭐 이 팀 지긴 했습니다만 예. 네, 그래도 어쨌든 뭐 즐거운 게임을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네. 근데 이번 판만 보고 판단하기 너무 어려운 거는 이 경기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픽밴에서부터 너무 1팀이 좋게 가져가가지고 네. 한번 이 경기까지 한번 봐야지 전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저희가 그 2, 3경기 역시 이제 진행을 할 텐데요. 자, 이 경기는 아마 이제 복수를 하기 위해서라도 그쵸. 이 팀이 좀 뭔가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예, 근데 요새는 픽밴이 너무 중요해서 근데 초반 상황이랑 근데 이 팀이 이 경기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 여기 마이크 든 사람 없나? 네. 우리 그 지금 팬들도 이렇게 많이 와주셨고 이 팀에서는 이제 제약이 없어요. 예. 아, 그 두 번째 세트에서는 그쵸, 제약이 아예 없고 팀 다 똑같죠. 스냅이랑 네. 이런 게 다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경기는 네 저희가 이제 광고 보고 예. 잠시 쉬고 2세트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